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와요. 저는 대휘입니다. 따다다, 따다다. 저는 대휘예요. 이제 조명이 살짝 안 좋나? So love me like you do, la la la. 저는 스케줄을 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. 오늘은 좀 일찍 끝난 스케줄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오늘 비도 와서 또 오늘 되게 빨리 일어나서요. 조금 졸리네요. 지금 비가 은근 많이 오죠. 지금 밖에 비었나? 지금은 안 온가? 지금 비가 안 오나요? 제가 아까 촬영할 때만 해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. 머리 색이 살짝 핑크죠? 제가 머리 색깔이 점점 노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샵의 스태프분이 저처럼 금발이신데 그 갑자기 머리가 핑크색으로 하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왜 머리가 핑크색이세요? 했더니 염색하셨어요? 했더니 샴푸를 했는데 그렇게 됐대요. 그래서 샴푸했는데도 염색한 것처럼 색깔이 그렇게 나와요? 했어요. 근데 나온대요. 그래서 진짜냐? 나 그거 알려달라고. 그래서 알려주셔서 그걸 사서 집에서 어제 자기 전에 샴푸를 막 이 색깔 샴푸 핑크색 샴푸를 막 했어요. 제가 브릿지를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브릿지 한 걸 까먹고 샴푸를 했더니 살짝 얼룩덜룩하게 됐는데요.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. 집에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나름 뭔가 느낌이 있어요. 나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좀 만족합니다. 아마 탈색 머리에만 가능한 샴푸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은 스케줄 끝나고 숙소에 왔고요.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밥을 먹을 거예요. 뭘 먹을까요? 뒤에 액자냐고요? 뒤에 액자인데 해바라기 액자예요. 집에 해바라기 사진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해바라기 사진을 또 숙소라서 걸어놓지는 못하고요. 놓았습니다. 에이비식스 다음 컴백은 언제? 저희 컴백 지금 그냥 앨범 준비 중입니다. 지금 정비 시간을 갖고 있고 각자 스케줄을 하고 있고요. 에이비식스 앨범은 이번에 또 좋은 앨범을 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비가 오면 마음이 왜 쓸쓸하죠? 아 그런가요?
전 비가 오면 뭔가 눅눅하달까? 이 눅눅한 기분이 싫더라고. 그게 쓸쓸한 건가? OST 엄청 좋다고 하시는 분 계시네요. Thank you. 지금 대상포진 걸려서 입원 중이신 분도 계시네요. 비 올 때 낮잠 자면 최고야? 저 요즘 스케줄이 굉장히 일찍 있는 적이 요즘에 많이 없었어요. 다 그래도 오후 스케줄이어서 굉장히 비교적 많이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계속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잠이 안 오는 거 있죠. 자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좀 일찍 일어났는데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넷플릭스 보다가 자서 좀 피곤한 상태예요. 맨투맨 이쁘다고요? 이거 맨투맨 선물 받은 것 같아요. 그냥 브랜드에서 선물 받았는데 귀엽죠? 귀여워서 오늘 입었어요. 다음 머리색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? 모르겠어요. 저는 그때그때 갑자기 끌리는 색으로 합니다. 집에 들어와서 씻기 전에 잠깐 낀 건데 넷플릭스 뭐 봤냐고요? 국가부도의 날 봤어요. 국가부도의 날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는지 느껴지더라고요.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. 밥 뭐 먹을까? 나 밥 뭐 먹을까? 뭐 먹을까요? 추천해 주십시오. 칼국수? 너무 좋은데? 칼국수 먹을까? 브릿지처럼 됐죠. 근데 이게 샴푸라서 이틀이면 사라진대요. 그래서 또 이게 어제 했으니까 내일이면 없어지네요. 이 색깔도 반쪽 카트.
파전 어떠냐고요? 파전이 밥인가? 깼지만 단독 MC 축하한다고요? 감사합니다. 오빠 춤춰봐. 뻔의 희망과 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대위가 싫어하는 음식? 저 싫어하는 음식? 향신료? 그런 향신료가 들어가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. 비 오는 날은 수제비 먹으라고요? 수제비 괜찮다. 따뜻하게. 안경 알은 없는 거예요. 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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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꿈을 찾는 날 원하는 물감으로 맘 가는 대로 색칠해 왔어. 스케줄 앞두고 피하는 음식 있냐고요? 스케줄 앞두고? 춤출 때는 국물 잘 안 먹고요. 이게 되게 불편해서 매운 음식 메이크업이 지워지니까 땀 흘리면 메이크업 다시 수정받아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소년신방 끝까지 봤습니다. 지금 10화까지 봤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. 되게 재밌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런 넷플릭스 시리즈 오리지널에 저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 믿습니다. 그려질 거야. 메이크업 치우기 너무 귀찮아.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원필이 형의 그리다 보면 이란 노래입니다. 오늘 코로나 검사해야 하는데 너무 싫다고. 코로나 검사 저 많이 해봐가지고요. 25, 21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. 진짜 재밌나봐. 저는 다음 그걸 뭘 볼까 생각 중.
기상청 사람들도 재밌다 하더라고요. 대위한테 제2의 펜트하우스가 나타나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제2의 펜트하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쉽군. 하나가 대위 영어 진짜 못한다고? 야, 너나 잘해. 내일도 녹음이 있습니다. 내일 녹음할 것 같아요. 빨리 김순옥 작가님 컴백하셔야겠다, 대위를 위해.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스카이캐슬을 보고 있다고? 그동안 뭘 보고 있었나요? 헬스장 가면 몇 시간 운동하냐고요? 저 한 시간? 칼같이 1시간 하지. 칼같이는 아니고 50분에서 1시간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. 요즘 조금 말을 해도 목이 좀 금방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. 왜 그러지? 그래서 요즘 말을 많이 안 해요.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. 컨택트렌즈 끼셨나요? 꼈습니다. 되게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. 오늘 저는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된 거야? 오, 왜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? 뭐지? 저는 씻으러 갈 거예요. 좀 짧게 했지만 오늘 그냥 씻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날 못 보신 것 같아서 찾아와 봤습니다. 씻고 밥 먹고